이곳은 홍천에 있는 일곱수 청정 계곡입니다. 저희가 이주에 오는 올 때인 2010년 그때 이곳에는 일곱수에 사는 수종인 지금 유유헤엄치는 저 버들치 보이시죠? 버들치밖에 없었어요, 이곳이. 그다음에 그 이빨이 나 있는 걸 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육식인 이게 주둥이가 넓은 것이 있습니다. 그것도 살았고요. 살고 있고요, 지금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홍천 요 앞에 차로 5분 나가는 거리에 있는 이제 홍천강 그곳에서 그 작은 페인트 바스켓으로 한가득 다슬기를 주워와서 저희는 이제 다슬기를 먹었던 익숙한 습성이 없어서 이 계곡에 뿌렸어요. 사람들은 여기 찬 계곡물에는 다슬기가 살지 못한대요. 그랬는데 10년 동안에 지켜보니까 엄청난 비도 왔었고 떠내려가고 또 위로도 올라가고 아랫마을까지 전부 이제 다슬기가 서식지가 되어 있기도 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치유농장에서 할 수 있는 시골 체험, 시골 놀이 체험이죠. 다슬기를 잡아서 이제 국을 끓여 먹거나 또 버들치를 가지고 구이나 이제 튀김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골 체험을 또 이렇게 계곡에서 물놀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또 이곳은 철종리로서 이렇게 안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1년 사계절 내내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. 어우, 저기 큰 버들치 지나가네. 유유헤엄치입니다. 잡는 사람이 없어서. 이곳이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라네요. 일급수인데다 물도 맑고 또 이렇게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요. 또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이들의 입을 통해서 사금을 채취했던 추억들을 이야기 듣습니다. 그래서 사금 채취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숲정원입니다.